네, 단양 도심을 지나는 남한강 상류의 유람선이 9년 만에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수중보를 지어서 강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십 년 숙원 사업이 해결됐습니다.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. 선착장을 떠나는 유람선이 힘차게 배고동을 울립니다. 단양 도심을 지나는 남한강 상류에 유람선이 정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. 구경시장 앞 선착장에서 수양계 비터널까지 왕복 12km 구간을 1시간 동안 오가는 유람선. 한해 1천만 명이 다녀가는 유명 관광지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아마 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거로 보고. 충주에서 단양까지 오가는 유람선은 20년 전인 1999년까지 정기 운항했지만 이후 남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부정기 운항으로 바뀌었고 2010년부터 아예 운항이 중단됐습니다. 유람선 운항이 재개된 건 9년, 정기 운항을 하는 건 20년 만입니다. 단양군은 유람선 코스에 나루터 두 군데를 만들고 각종 수상 레저 시설도 지을 예정입니다. 이 물길과 땅길, 하늘길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새로운 관광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.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게 된건 지난해 수중보 구조물이 들어서 수심 132m를 유지하게 되면서입니다. 하지만 단양군이 공사비와 유지비를 못 내겠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중보는 준공을 앞두고 2년째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. 유람선을 운항하면서 단양군의 20년 숙원 사업은 해결했지만 수중보를 둘러싼 갈등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